중국 칩스 왓츠라우. 예? 커피 두 잔만 갖다 줘. 뭐 하고 있어? 이리 와 앉으세요. 저요? 네. 어디 앉아요? 마셔요. 잠깐만요. 저번에 엎질은 음식값이에요. 자. 아, 아니요라오. 목도리도 안 가져왔는디. 어서 받아요. 팔 아파요. 아유, 좀 더 위로. 여기요? 아, 좀 더 위. 역시 미스유 손이 보배야. 아, 정말 그 손 한번 쓸만하거든. 네, 미스유 요즘 좀 수상해. 왜요? 혹시 미스유 누구하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? 좋은 사람이 생긴 모양이야. 점점 이뻐지는 거 보니까.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아니 그럼 아직 애인도 없단 말이야? 누가 저 같은 거 애인 선물이 들겠어요? 그래? 그럼 내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? 죄송합니다. 이 새끼 난 감기에 약한데. 정신 차려 인마. 아, 손님 죄송합니다. 언니 웬일이고? 아이고, 주소 좀 똑바로 쓰 그래. 오빠 찾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나? 이리 좀 온나. 네 어쩌라고 서울에 왔나? 와, 남들 다 올라오는 서울 내라고 올라오면 안 되는 기가? 그게 아니라. 염려 말 그래. 내 삶아 아무 대책도 없이 오빠만 달랑 믿고 서울에 올라온 거 아니다. 나 영등포 공장에 있는 친구가 벌써 내일 자리 다 마련해 놓은 기라. 내일 아침이면 그리로 가야 할 기라. 그래도 그렇지. 아무 연락도 없이. 아이고, 오빠는 내 성질도 모르나? 벌써 또 만났네 얘? 그럼 춘식이 만나러 왔으라? 예. 우리 오빠라 얘. 서로 잘 아는겨? 내 동생이야. 그러게. 술깜짝 문디가 술깜짝 개동생에게 손 촌놈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지? 속이 뒤졌다. 아이고. 이 사람은 괜히 그냥 이 친구들만 오면은 신이 나서 덤벙 덤벙 겁을 많이 주고 그려. 춘식아, 자 이거 네 동생 갖다 주라. 자 받아. 길남이 요감비하고 덕배 음식값도 미안한데 너희들이 뭔 돈이 있다고? 야 임마, 내 돈 들여서 네 동생 여관에 저어준 것 아니여. 달리니까지고. 한경도 아버지한테 노가리 잘 푼 거밖에 없어, 야. 그리요. 나도 마찬가지요. 내 동생이라고 했더만, 조씨가 요리값도 안 받더만. 서울에 와서 처음인기라. 사람 대접 옳게 받는 거. 너희들이 처음인기라.